자, 안녕하십니까 야생 t v 입니다 자, 지금 지인 집 화단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이거 갑자기 또 영상을 수국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아, 지금 이제 밖에서 키우신 분들은 뭐 보온까지 하고 이미 꽃눈 현상이 많이 돼 있고 이렇게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. 또 저온 처리도 잘 되는데 지금도 가끔 저희 고객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아, 우리 집에 베란다에 지금도 이렇게 시퍼렇게 있다는 거예요, 이렇게 시퍼렇게. 수국이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. 왜 남들은 꽃눈이 들어가 있고, 그런데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시퍼렇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요?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지금 이제 12월 초인데, 이건 사실 곤란한 거죠. 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깻잎 수국, 깻잎 수국 하잖아요? 근데 베란다 같은 데서 깻잎 수국이 되는 이유는 추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안 추워서 깻잎 수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물을 안 줘도 꽃눈 형성이 안 되고 하겠지만, 깻잎수국이 되는 이유 중에 베란다에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저온초리가 안 된다는 거죠. 보통 제가 이제 10월 달 경도에 보면 10월 아, 말이나 11월 초쯤 되면 꽃눈 형성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뭐 베란다에서도 됐어요. 안 됐어요.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지금까지 꽃눈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아, 또 깻잎수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왜냐면 보통 노지 같은 데는 지금 여기도 이제 요, 요즘에 엊그제 한파가 와서 이제 계속 파랗게 있다가 이 노지라도 이렇게 잎이 파랗게 있다가 이제 지금 막추어서 이렇게 이제 말라, 말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얼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꽃눈이 확 드러났어요. 근데 집에서 새파랗고 지금도 잘 사는 분들은 그 온도 편차가 없잖아요. 대부분 그렇게 새파랗게 있다는 것은 보통 20도 전후로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그래도 10도 정도, 15도 정도는 돼야 보통 꽃는 형성이 잘 되거든요. 일반적으로 10월 달 정도면은 남부지방에서는 뭐 10도에서 15도 정도 사이, 사이가 되고 대전 정도만 해도 이제 그보다 2, 3도 정도가 더 떨어져서 7, 8도에서 한 15도? 13도 이상 이 정도가 보통 됩니다. 수국 그 주변의 온도가.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얘가 수국이 이렇게 아 베란다에서 말짱하게 이파리가 있는 집들은 보통 20도 전후에요. 그러면 꽃눈 형성이 잘안 된다는 거죠. 또 꽃눈 형성될 때 약간 물을 말려주면 얘가 아이고, 나 죽겠구나. 어, 우리 주인님이 나 죽이네. 이래서 꽃눈 형성이 확 되는 수도 많이 있는데 매일 파랗고 하다 보니까 늘어지기만 하니까 또 물을 잘 주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물만 주고 이파리는 생생하고 꽃은 줬더라도 그냥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, 맨날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, 여러분들. 제일 시원한 애도 셔가지고제한 10도에서 15도 사이로 유지를 좀 해주세요. 이게 제한 40일, 50일은 돼야, 뭐 농장 같은 데는 꽃 눈을 잘 올리기 위해서 뭐 60일까지 한다고 하지만,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,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, 되도록이면 깻잎수국만은 우선 만들지 말자는 거죠. 지금까지 안 나온 분들은 이거 심,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. 물론 어느 집은 이파리가 새파람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순치기를 빨리 해줬다든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온도가 좀 밤에는 툭 떨어지고 낮에는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차이가 좀 있으면 그래도 한뭐칠파도라도 이렇게 아침하고 저녁에 야간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나 죽겠구냐고 꽃눈을 올리는 수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집에 꽃눈이 형성이 안 되고 깻잎 쓰고 될것 같아. 이래서 뭐 누굴 준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온도를 빨리 좀 떨어뜨려 주세요. 그래서 요즘에 온 날씨가 추우면 보통 뭐 베란다 온도 막 10도 15도까지도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관엽종류 중에서 특별히 거기에 해를 입지 않으면은 그냥 그 온도를 좀 유지해 주세요. 아니면 베란다 중에서도 제일 추운 곳. 뭐, 문 닫는, 여 닫는 마지막 끝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도 뽁뽁이를 붙여도 바람구멍이 나는 문과 문 사이 같은 데는 좀 틈이 있잖아요. 최대한 그런 데에 가서 잇도록 해서 꽃눈 자체가 좀 형성이 되도록 맺도록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온도를 떨어뜨려 주시고요. 그거 안 되면 베란다에서 꽃안 핍니다. 깻잎 쓰고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집은 폈다 안 폈다 해녀마다 많이 해거리를 많이 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름 줄 때가 아니거든요. 비료 주는 게 아니라 비료는 주지 마시고 어, 되도록이면 이파리가 누런잎이 될 때까지 내려주시는 게 좋고 온도가 그게 10일, 20일만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면 이파리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. 1년 내내 생성한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. 함께해 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